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미주 한인상공회에서 총연합회입니다. 우리 미주 한인상공회에서 총연합회는 30만 미주 한인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고, 오늘 그 한남대학교 그 총장님을, 이승철 총장님을 모시고, 글로벌 역량 강화와 혁신적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오늘 서로 저 사인하고 저그 MOU를 하기로 했습니다. 앞으로 양그 기관이 서로 이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한남대학교 총장 이승철입니다. 무엇보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영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실은 이제 대학 자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. 본교가 이번에 교육부가 주관한 그로컬 대학 30 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 많은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많은 대학 연구소가 필요합니다. 이에 이 미주 총 상공회의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. 아무쪼록 양 기관 간의 업무 협약이 잘 추진되어서 성과 관리도 잘 되고 마무리도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더욱 번창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한남대학교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혁신적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한남대학교 이하 양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. 글로벌 공유 협업 활용 활성화와 한남대학교가 글로벌 대학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 대표 K 스타트업 밸리로의 대전환의 비전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 협력 추진을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 제1조 목적. 본 협약은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의 I'm sorry.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한남대학교 간 글로벌 공유 협업 활성화와 한남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 대표 K 스타트업 밸리로의 대전환의 비전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 협약을 통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협력 내용. 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 1. 양 기관이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, 물적 자원에 대한 교류 및 협력. 2. 학생의 해외 취업,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혁신적 창업 인프라 구축. 3. 산학 연계,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 공동 개발에 대한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의 활성화. 4. K 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위한 수행과 창업 기업 발굴, 육성, 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. 5. 기타 양 기관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. 2. 위의 제사항에 따른 협력 분야 실행을 위해 구체적 협력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은 본 협약을 근거로 양 기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. 제3조 협의 조정.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. 제4조 비밀 유지. 양 기관은 본 협약서 체결 후본 협약서 제2조의 협력 내용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 및 기밀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단, 공동 사업의 이득을 위해 언론 또는 제3자에게 본 협약서의 내용을 공표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거쳐 이행토록 한다. 제5조 유효 기간 및 해지. 1. 본 협약은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
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 2. 본 협약서상 규정한 업무의 성실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본 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. 제6조 법적 권리 의무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4조 비밀 유지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2024년 6월 24일. 6월 14일이죠. 14일. 죄송합니다. 뭐 여러분 다 저 내용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한남자학교하고 미주 한인상공회에서 이제 우리가 저 여기 K스타트업과 밸리 조성을 위해서 창업 뭐 기업 발굴 육성 이거는 저희가 정말 양쪽 양 기관이 지금 다 같이 그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좋은 그저 협약이 되고 또 뭐 협업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사인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양쪽 다 같이 볼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예. 회장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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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